구글로 쳐도 되고 그냥 뭐 이렇게 치면은 지성칼륨 막 구매처가 이렇게 나와요. 안녕하세요, 박립입니다. 여러분이 질산칼륨 구매 관련해서 문의가 많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질산칼륨이라는 것은 네, 이렇게 생긴 그냥 흰색 가루인데요. 초석이라고도 부릅니다. 이 화학의 주원료기도 하고 그리고 로켓의 산화제로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산화제라는 것이 산소가 없는 우주에서도 산화제가 있으면 연소가 가능하거든요. 제가 뭐 물속에를 넣어보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물속에서도 탈수 있는 게 산화제입니다. 이게 되게 위험한 물질이거든요.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베이루트 사고 아시죠? 이 원료가 질산 암모늄이었어요.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이 로켓 캔디는 질산 칼륨이랑 설탕 또는 솔비터를 65대 35의 비율로 잘 녹여서 만들고 굳히면은 로켓 캔디가 됩니다. 미래 우주공학 꿈나무들이 직접 제작해보고 실험해보길 원하는데, 이 질산 칼륨은 아무 데나 팔지를 않습니다. 왜냐하면 질산 칼륨은 유해 화학 물질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. 이 사고, 여러 가지 이 유해 화학 물질 중에서 사고 대비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. 사고 대비 물질은 인화성이나 뭐 반응성이 높은 그런 물질을 유해 화학 물질로 이제 지정된 건데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화학의 주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죠. 직접 국민신문고의 분량 결과, 유해 화학 물질 판매자는 뭐 구매자의 뭐 성명, 생년월일, 주소 등뭐 이런 식으로 보존하게 돼 있어요. 여기서도 이제 뭐 그렇게 권하지 않는 상황이고요. 또한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뭐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또 사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. 자, 이전에 청소년들이 로켓 실험이나 뭐 장난을 하다가 사고 났던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옛날에 이제 동아일보에도 실렸던 내용인데요.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. 고교생이 투척을 했대요. 이 사진은 아마 거긴가 모르겠는데, 어쨌든 실내에서 터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잔해가 남고, 많은 이런 연기가 납니다. 작년에도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요. 일단은 작년이네요. 딱 요맘때쯤. 딱 1년 전이네. 네. 이렇게 뭐 보호 장비 없이 고등학생이 뭐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, 이게 동아리 활동, 자사고에서 동아리 활동하던 학생, 여러분들 대상이네요. 보호 장비 없이 이런 거 하다가 사고가 났대요. 네. 이게 그냥 교실에서 무용과 추진제를 만들었다가 사고가 났나 보네요. 이도화상? 이도화상 뭐 그렇게 큰건 아닌데? 이렇게 뭐, 한번 사고 나면은 화재경비 울리고, 뭐 소방대원 보고, 막 난리 나요. 이런 거꼭할 때, 꼭 실외에서 하길 좀 당부드립니다. 이게, 이런 거는, 이게 실외에서 하면 답이 없거든요, 사고 나면은. 뭐 아무리 뭐, 보안경 이런 것도 무조건 다 갖춰 입으면 좋고요. 모든 걸다 갖춘 상태에서 하는 게 가장 멋진 겁니다. 봐봐요. 이거 난리 났죠? 큰일 납니다. 심지어 저도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요. 자, 뭐, 첫 번째 사고는 뭐, 선배 자취방에서 제주를 하다가 불이 붙어서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, 보시면은, 제가, 이거는 이제 동아리방에서 사고가 난 적인데,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제조를 했었죠. 여기 가스레인지 두고, 이거를 이제 이 냄비 같은 걸로 가열해가지고 섞어서 만들고 있는데, 여기에 뭔가 이렇게 한 방울을 이렇게 흘렸거든요. 이한 방울이 불꽃이 팍 튀어가지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안에 불꽃 팍 튀고, 그리고 이게 연소가 되면은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다 불꽃이 튀거든요. 동영상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. 제가 했던 실험인데, 이런 식으로 불꽃이 막 튀어야 막 이렇게 계속 난리 납니다. 여기까지 막 튀고 한 1m까지는 다 튀거든요. 그러니까 이 주변에 뭔가 뭐탈게 있으면은 다 이제 불이 붙고 크게 화재가 날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저도 그때 그래서 옷에 구멍 엄청 많이 났고 머리카락도 타고, 뭐 불이 막 나진 않았지만 연기가 엄청 나가지고 거의 건물이 7층짜리 건물이었는데 거기 진짜 연기가 아주 자욱했습니다. 이게 약간 이거랑 좀 비슷했는데, 이것도 약간 지금 연기가 빠져서 이런 거는 창문 다 열어놓고, 이거 그냥 불 나면은 앞이가 안 보여요. 그러니까
또 호흡기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한 호흡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가 있나? 조심해 매우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때 뭐 방화문 다 내려가고 막 경찰까지 오고 뭐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. 그 다음 해에도 후배들이 제가 실내에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실내에서 하다가 불꽃이 튀어가지고 그 대회 출전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주는 무조건 운동장이나 옥상에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. 그래서 저도 사고가 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옥상인데 여기서 이렇게 제조하고 했던 것 같아요. 수화기 꼭 갖다 놓고 이제 제가 어디서 구매했는지 말씀드릴게요. 구글로 쳐도 되고 그냥 뭐 이렇게 치면은 질산칼륨 막 구매처가 이렇게 나와요. 저는 여기서 구매를 했었는데 사고 싶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 목적이랑 계획을 꼭 가지고 연락하시길 바랍니다. 아마 공기관이나 뭐 연구 목적으로는 판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뭐 교수님 연구실을 통해서 저도 교수님 연구실을 통해서 구매를 했었고 미성년자분들은 뭐 담당 과학 선생님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 교수님이 그냥 사라고 해서 사주진 않고 뭐 사고가 만약에 나면은 교수님 책임이 되기 때문에 교수님께도 뭐 진행 계획이나 이런 걸잘 말씀드리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. 미성년자한테는 당연히 팔지 않을 거고요. 꼭 부모님이나 선생님들 동의하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미성년자는 화재나 인명피해에 대해서 책임감도 없고 책임질 능력도 없습니다. 그래서 성인의 동의와 감독이 꼭 필요한 거고요. 가격대는 제가 필요한 양에 비해서 그렇게 비싸진 않았습니다. 몇 킬로에 몇만 원 했던 것 같습니다. 이상 제가 질산칼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핫플레이트라고 있는데 불꽃 뜨는 정화범식보다 이 핫플레이트가 조금 더 안전한 방식이긴 하나 그래도 이걸 쓰다가도 불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대책은 아닙니다.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 위험하고 구하기도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.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구할 수 있습니다. 희망과 포부만 있으면 누구든지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 또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